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네, 9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월 모의고사 31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1번 문제. 네, 31번 문제는 빈칸 문제로 나왔던 거죠. 예,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 글은 뭐냐. 산업체가요. 굉장히 밀집되는 경향을 주제가 됩니다. 여러 산업체가 왜 이렇게 산업회사들이 어떤 한 곳으로 밀집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네 가지를 쓸수 있을 정도면, 네, 서술형 대비도 되고 모든 게다 돼요. 그래서 뭐 이유, 예를 들어서 같은 산업의 회사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 뭐 경향의 이유, 이러면 이렇게 주제가 되고 또 그걸 제목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Firms in almost every industry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 almost라고 하는 건 거의란 뜻이죠. 그래서 일단 almost는 알아두시고요. tend라고 하는 게 동사 일단 중요하고 tend to be clustered가 나왔습니다. 자, 이 cluster는 빈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cluster라고 하는 게 뭐냐? 동사로서 밀집하다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알아두셔야죠. 이 tend는 앞에 firms라는 이 회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ten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당연히 따라오면서 수동의 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oncentrated나 아니면은 centered, 뭔가 밀집되고 모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지금 얘기가 안 됐는데요. amassed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amassed 또는 congregated.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모이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째 부분부터 이게 주제문이에요.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은, 네,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죠. Suppose you threw darts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가정이니까, 네, 여기 보면, 네, at random이라는 어휘 좀 잡아줄까요? 이거는 무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andomly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rbitrarily. arbitrarily가 임의적으로, 제멋대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미국의 어떤 지도에 다트를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즉, 다트를 던진다고 가정해보자. 란 말이에요. You'd find. 이 find 뒤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단은 어법에 lef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 be가 나온 거예요. 그쵸? to be. to be가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even이라고 하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venly 이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distributed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어법으로 일단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 left가 남겨진 거라서 여기 보면 홀을 꾸며줘요. 그래서 과거분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다트에 의해서 남겨진 구멍이 to be more or less, 이 find 때문에 사실 to 부정사 쓰게 되는데 이 even이라고 하는 게 뭐냐? even이 원래 골은, 그래서 왜 짝수를 even number라 그러죠? 그래서 even이라고 하면은 골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부사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하게라는 uniformly나 smooth가 있어요. smooth가 왜 부드럽다만 알지 말고요. 일관되게, 일정하게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imbalance라고 하는 수거도 있죠. 뭐 균형 있게. 그래서 distributed가 됩니다. 이건 to be에 걸린 거니까 분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서술용으로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아마도 그 다트에 의해서 생겨난 남겨진 구멍들이 다소는 지도 전체에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다트로 팍팍팍팍 하게 되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네, 구멍이 나 있겠죠. 자, 그럼 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 순서 잡아주면 되겠죠. 버트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라고 나왔죠. The real map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문장 넣기로 괜찮아요. 지금 버트부터 어디까지 여기 나와있는 네, 이 대까지 전체 이걸 문장 넣기로 보면 돼요. 문장 삽입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었잖아요. 녹색 된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real 이라고 나왔는데 이 real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네, 어휘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네, 진정한 또는 진짜 그런 말로 authentic하고 genuine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떠한 주어진 어떤 산업에 있어서 진정한 그 지도는 따라서 동사는 뭐죠? looks죠. 그 다음에 like가 나오는데 nothing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해 주세요. 실제로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일정하게 지도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빈칸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 뒤에 네 어떤 거냐 진정한 그 주어진 어떤 산업에서 나타난 지도는 doesn't look similar라고 나왔습니다. 네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equal 비슷하게 동등하게 uniform, constant 다 같은 말들이니까 체크해 주세요. 어? 균등하게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야? 한쪽에 모여있다라는 걸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아마 문장 변형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나왔던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한쪽으로 몰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또 나와요. It looks more 라고 나왔으니까 more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ame 이라고 하는 말이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법은 여기서는 as if와 had thrown 이라는 말을 어법 체크가 돼야 됩니다. as if 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말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과거 완료가 일단 여기 지금 나왔어요. 마치 그것은 누군가가 all the dots in the same place. same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장소에 모든 다트를 던진 것처럼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은 뭐야?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산업들이 회사들이 밀집된 이유 여기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그게 서술형 문제로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먼저 첫 번째 어법 보게 되면 because of예요. 뭐뭐 때문에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왜 because of냐? 아니 당연히 reputation에 동사가 없잖아요. 물론 이 reputation은 네, 어휘로 잡아주시고 물론 뭐 빈칸도 될 수 있는데요. 그냥 reputation 어휘를 잡아주세요. 아마 이거는 부분적으로 명성 때문일 거야 란 말이죠. 명성이라고 하는 건 평판이죠. 평판. 평판입니다. 즉 평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냐면 구매자들은 일종의 suspicious라는 거예요. suspicious가 뭐죠? 의심 많은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이 세트가 있습니다. doubtful, dubious, questionable. 이거는 거의요. 거의 모든 학교에 같은 일정한 그러한 일관성을 갖는 단어들이에요. suspicious 나왔으면 dubious나 questionable 또는 doubtful. 어쩌면 구매자들은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의심하다의 반대말은 이 뒤에 나왔지만 뭐 확신하는, convinced, sure, positive 일단 이런 단어와 비교해서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객관식 문제 보게 되면
문맥상 어휘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뭐 골라라. 그래서 1, 2, 3, 4, 5번. 또는 요즘에는 뭐 8번, 10번까지 나옵니다. 거기 단어가 안 맞지 않은 것들. 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중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 고르는 문제 있죠. 그럼 딱 보면요. 그거는 단어 바꾼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uspicious가 아니라 살짝 convinced 바꾸면 이 문장 이상해지잖아요. 거의 내신이 그래요. 뭐 창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성적을 깎아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구매자들은 어떤 거에 의심을 갖냐면 software foam in the middle of cornfield. 옥수수밭 한 중간에, cornfield가 옥수수밭 아니에요? 옥수수밭 중간에 이 소프트 회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소프트 회사가 왜 옥수수밭 한 중간에 있나요? 그쵸?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에 대한 부분들이 밀집된 곳,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판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트라고 하는 건 가짜조어예요. 그래서 먼저 이트는 가짜조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recruit가 나왔고요. every time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로서 whenever가 되는 겁니다. whenever. 그 다음에 여기는 to move가 또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여기는 one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는요, 뭘로 아셔야 되냐면 사실상 서술용으로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드부터 끝까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쌤들이 좋아하시는 지문이에요. 일단은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이 밀집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어디까지 밀집치면요, 바로 네, 여기 hard to recruit worker였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다시 뽑는 거죠. 직원을 다시 뽑는 겁니다. 뽑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이라고 하는 이 모어머는요, 네, 이렇게 also나 moreover나 furthermore나 beside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이런 연결사 문제는 바로 앞으로 문제 빼서 문장 넣기나 아니면 순서를 하게 될때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가짜 주어인 if과 진짜 주어는 to recruit workers인데 if가 나오잖아요. 이 if 뒤에 if가 여기가 에 나왔고 다시 every time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eed a new employee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업원이 필요할 때마다 you have to persuade. persuade가 뭐예요? 설득하다죠. 설득하다. 이 설득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convince도 돼요. convince 다음에 이게 투부정사 하면 설득하다예요. 누군가를 to move across a country rather than just poach. 아, 이 poach란 단어 되게 중요하죠. 이거 빼돌리다예요. poach라고 하는 단어. 여기 아마도 단어가 이 poach가 인력을 빼다라는 게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다름 아닌 종업원입니다. 따라서 이웃에서 이웃하는 곳에서 종업원을 그저 빼내는 것보다 실제로 나라 전역에 어떤 사람을 이동하도록 설득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종업원들을 뽑는 게 사실상 또한 어때요? 어려운 거죠. 따라서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이 밀실된 이유는 종업원 뽑기가 어렵다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고르게 나타나면 어려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한참 걸리죠. 면접하는 것도 힘들 거고, 네, 다니는 것도 이동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서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자, 보죠.
There are also regulatory라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체크 어휘 좀 잡아주면 네 regulatory reasons라고 나왔습니다. regulate에서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 뭔가 규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규제하는 어떤 이유, 규제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규제상의 이유. 자, joining laws가 나오는데요. 이건 전문용어로 제가 거기다 써봤어요. 뭐예요? 토지 사용 제한 법이 있습니다. 토지라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묶여있는 게 많아요. 네, 정말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to concentrate. 이거 노력하다. 일단 ing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e place another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뭐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one place 앞에 뭐가 오죠? in이 나오죠. 그 다음에 another 앞에 어디 나와요? in이 나오죠. 그러니까 another라고 하는 건 place가 생략된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토지사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종 dirty industry, 이 dirty industr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산업 중에서 공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그쵸 공기 오염을 옮기시키다든지 어쨌든 이러한 해로운 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 유발을 하는 산업들을 한 곳에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장소는 식당과 술집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concentrate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해 유발하는 산업 옆에 식당과 술집이 같이 있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거 지역에 행태가 있다면 그 고스란히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토지 사용 제한 법들로 인해서 산업단지와 우리 어떤 식당 또는 어떤 술집 생활 편의 시설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 그런 의미로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고용하기 힘들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쵸? 세 번째는 어떤 규제상의 이유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갈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in the same industry.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라고 나왔죠. 그래서 have가 일단 동사예요. 그리고 like 일단 체크해주고 어휘는 similar preference. 이름하여 비슷한 선호를 말하겠죠. 비슷한 선호. show off라고 하는 거는 뽐내다라는 거고요. expensive라고 하는 건 비싼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비슷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엔지니어는 커피를 좋아한다든지 또 금융 자본가들 있죠. 뭐 아니면 금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financial. 이들은 자신의 비싼 포도주인가요? 포도주를 뽐내기도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한 병에 진짜 뭐 1,000만 원짜리 뭐 포도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시면 뭐 행복할까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일단 여러분 서술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원문제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당연히 이건 서술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중이죠. 원문에는, 그러니까 원 지문에 있죠? 작가가 쓴 그 원 지문은 클러스터링이라고 나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모이는 거. 그것은 it가 무슨 주어? 아, 주어가 아니라 가짜 목적어죠. 그래서 진짜 목적 어디 나오죠? to provide. 즉, 소위 말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amenity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amenities 이건 뭐냐면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facility하고 똑같아요.
facility하고 똑같습니다. They like 자신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Firms 여기도 빈칸 알아두세요. 의미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re clustered 이름하여 모여 있는 그 모든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뭘 준다? 편의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자, 주제는 어떤 거냐?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The reason from almost every country.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회사들이 한쪽에 모여 있는 이유. 예, 되겠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속담도 나올 수 있어요. Each follows its own. 그러니까 각각 따라간다는 거죠. 또 birds of feather. 깃털이 같은 새들은 함께 모인다. 이거 중에 하나는 나오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이 속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좀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속담 즐겨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아니면 제목으로 그러면 아마 속담 문제가 덜커덕 나오면 쫄지 말고 네, 유유상종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체크됐다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제목은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31번 서술형 대비 어휘 대비 네, 그렇게 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강의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신하정의 장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